완전히 잊고 있었던 아픈 추억이 하나 떠올랐어요. 어떤 팬 한 분이 저한테 그 알사 시계를 선물을 했어요. 하루는 뭐 농구를 했나? 분침이 약간 좀 안 가는 건지 좀 수리를 맡겨라. 짝퉁이었던 거야. 와, 제가 안 가기 얼마나 다행이에요. 그 이태리 A사 브랜드 거를 처음 대학교 1학년 때인가 막 용돈을 모아가지고 아울렛을 찾아간 거예요. 거인옷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스타일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. 그냥 사자. 동네 세탁소에 이제 이걸 순서를 맡긴 거예요. 그래서 오래된 한복 같은 느낌 있죠. 그 상표가 붙어 있었는데 보통 떼잖아요. 그걸 붙이고 다녔어요. 기성복 사는 것보다 이게 훨씬 스타일리시하고 내 몸에 잘 맞는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. 맞춤 매니아. 맞춤 마니아죠. 맘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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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맘마.